나는 너를 믿어. 너는 자격 있어. 땀 흘리는 모습 너무 보기 좋아. 그 모습에 반해 모두 주고 싶어. 너는 할 수 있어. 다시 힘을 내봐. 너의 멋진 모습 다시 보고 싶어. 주도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깡통난다. 맞죠? 개별주 주도주 버리고 주도주 버리고 개별주 사는 놈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깡통이지 뭐. 그잖아요? 예. 안녕하세요. 2장 나왔습니다. 오늘 2장 우리 저기 그동안 뭐 여러분이 교주 막 그런 얘기 하던데 그런 얘기 하면은 사이비 교주라고 놀리니까 그런 거 하지 말자고. 2장 우리 동네 부자 되는 동네 부자들의 2장이죠. 동네 부자. 그치? 동네 부자. 우리는 동네 부자들. 어떤 놈이 TV 나와서 동네 부자도 흉내내는 놈. 야 조금씩 바꿔갖고 해 인마. 아주 웃기는 놈이 아주 가만히 보면 애들이 모창을 해도 이 새끼들은 조금씩 좀 바꿔가지, 그지? 대가리가 빵꼬라는 새끼들은 그대로 복사하더라고 보니까 그대로. 아유, 이거 복사하는 새끼들 갖다 니플 좀 달아줘가서 이 새끼들아, 아유 정 좀 차려라 이 새끼들아. 아, 오늘 항공모함 일어날 건데요. 큰 거 먹고 나면 작은 거 오죠. 항공모함 일은 왜 하냐면 큰 거 먼저 가서 시장을 살려야 그 다음에 뭐가 가요? 그 다음에 작은 것이 가잖아요. 그러니까 가만히 볼까요? 지난 장에도 보면 큰 거 먼저 간다. 이 이론이 얼마나 잘 맞는지 봐요. 지난 장에도 보니까 이 기아차나 이런 것이 먼저 가고 여기 기아차가 상투친 여기 보자고 여기. 기아차가 상투치는 여기 언저리 보니까 누가 나와? 여기서 여기까지 올라갈 때 이 변두리 새끼들, 개별주, 상따 새끼들이 여기서 올라오잖아. 그러니까 주도주 항공모함 이론으로 다 먹고 나와서 그 다음에 뭘로 가야 돼? 이제 여기 끝날 때쯤에 딱 가서 한 번만 먹고. 내가 이거 안 추천했으면 이거 그지 그지 요거 요거 빨 2011년 요거 요거 하나 딱 열 배짜리. 아 이거까지 먹으면 그냥 그냥 톡 가야지 뭐. 그지? 톡 가야 돼. 톡 가야 돼. 그러면 여기서 2년 동안은 그냥 하와이 가 놀다 오면 돼. 하와이 가서. 그죠? 놀다 와도 돼요. 그 다음에 뭐 공매도 좀 쪼까 한다고 하면은 공매도나 조금 때려놓던가. 그지? 공매도. 선물 있으니까 종목 선물이나 좀 때려놓고 뭐 그래도 되죠. 자, 오늘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종합지수가 브레이크홀이 나왔다고 그랬는데요. 지난번에 여기서 브레이크홀이 나와서 우리가 기분이 좋았는데, 아이씨, 브레이크홀 만들어 놓고 그냥은 절대 안 갑니다. 무덤을 파죠? 예, 6월에 무덤을 파더니, 8월에 무덤을 또 파더니, 9월에 또 동양사태로 무덤을 또 파더니, 계속 무덤 파긴 파는데 그 저점이 높아지면서 우상향하죠? 여기 브레이크홀 잘 봐주세요, 무덤. 브레이크홀 잘 보라고요. 이런 브레이크홀은 제가 보기엔 30년 만에 처음 보는 것 같아. 여기 뭐라고. 30년 전에 이런 브레이크홀이 있었거든, 이런 게. 이번이 처음 나온 거예요. 그전에 없었어, 이런 게. 그래서 참 주가가 많이 가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 큰 장이 오는 것 같아요. 큰 장. 공감하십니까? 오늘 목표가 가까워지면 질수록 장애물인 더 많아진다. 주식장이 그런 것 같아. 급등하기 직전이 오면 올수록 장애물이 더 많아. 뜨세요. 여러분들 목표 설정하시자 그랬죠? 목표에 가까워질수록 저 위에 써 있잖아. 아빠가 써놓은 거. 장애물은 더 많아진다. 아, 할렐루야. 아멘이다. 아멘. 진짜. 그래서 사람들은 그 1m 남았을 때 포기하잖아.
응? 잘 들어. 어디 그러면 여기 주봉 보라. 주봉 보니까 어때? 아, 끝내주지. 30년 전에 주방 브레콜이 나왔어. 여기 30년 전에 주봉을 보라고. 똑같잖아. 원래는 이 주가가 팍팍 빠지잖아. 여기 여긴 준비 단계라고 이렇게. 근데 저기 봐, 안 빠지고 수다가 크게 나갔죠? 예? 그러면 혼자 가냐? 혼자가? 혼자 가면 안 되죠. 동남아가 같이 가는 거예요. 동남아에서도 우리의 수출 의존도가 제일 높은 데가 어디예요? 어? 우리 수출 의존 수출을 제일 많이 하는 곳이 중국이잖아요. 그러면 우리 중국이 가면 우리가 뭐예요? 경기가 좋아지면 우리가 덕을 보는 거잖아요. 그 중국을 한번 보자고. 중국 보고 가자고. 중국. 중국의 대표 주식들이 어디에 있냐? 중국의 대표 주식이 외국인이 투자할 수 없기 때문에 홍콩에 전부 갖다 놨어요. 홍콩은 앞으로 월가 같은 거예요. 동남아에. 아셨죠? 상해는 너무나 오래된 도시가 돼가지고요. 길이 좁답니다. 근데 그 칭다오. 칭다오는 기획된 도시라 굉장히 잘 돼서 남쪽이 더 앞으로 번화한대요. 칭다오는 홍콩에 붙어 있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그 칭다오를 꼭 연구해야 될 것 같아요. 예, 그리고 IT 관련주들은 칭다오 거래소에 많이 사는데 거기 있는 종목들도 다 왜 돈을 쓰기 위해서 홍콩으로 갑니다. 이제 홍콩을 보면서 뭘 느껴요? 자, 홍콩 주봉 보면서 느낀 거 있으면 써봐 빨리. 홍콩 주봉 보면서 느낀 거 없어요? 저네 브레콜이지. 우리가 똑같잖아. 자, 그러면 봐요. 양놈들이 왜 그렇게 오냐. 봐. 미국은 어때? 미국은 S&P 500이 더블 이상 났잖아요. 예. 미국이 뜨거워요. 미국은. 이게 브레콜이에요? 아니, 미국이 브레콜이다. 1번. 벌어졌다. 2번. 그냥 미국 신경 쓸 거 없어. 그죠? 미국 뜨거워요. 미국은. 그리고 이런 메디가 있어. 메디, 아빠의 메디인으로 보면 메디가 있잖아. 메디. 다 카드라도 뭐야? 약간의 뭐가 필요하지, 그지? 빠때로, 그지? 자, 그러면 우리가 봐야 되는 중국, 이거는 뭐, 아무도 안 가르쳐 준 거야. 예, 봐. 그러면 중국에는 뭐 종목이 없나? 중국 종목 있어. 중국에도 엄청난 종목이 있다. 그러니까 금액이 큰 분들은 중국에서 돈을 번 생각들을 좀 하시라, 이런 말씀이야. 중국에서. 요새 중국이 너무 좋아졌어요. 중국 매수하기가. HTS에 전부 해외가 있어요. 근데 사람들이 지금 중국 해외 안 해요. 해외. 많이 한다. 1번. 잘 안 한다. 2번. 안 하잖아. 많이 오면 어떻게 된다? 돼지는 거지 뭐. 개미들이 많이 와, 아, 해외 주식 해야 돼. 그런 소리 들리면 그때는 해외 주식에서 톡 가야 돼. 지금은? 그제? 지금은? 아무도 차이나 그러면은 오금이 질질 갈리잖아. 개새끼 아주. 아이고, 그 씨. 드러난 새끼 때문에 아주 그냥 존나 물려가지고 지금 아주. 아유, 반토막크 개새끼. 아유, 뒤떨려 그냥. 그지? 예. 근데 여러분이 물린 종목은 안 가. 여러분이 안 물린 종목만 가더라고. 아, 묘한 일이야. 물린 종목은 안 가더라고. 내가 보니까 여러분들이 많이 가지고 있는 종목 절대 안 갑니다. 그 펀드에 들은 종목 절대 안 가요. 여러분이 없는 종목 봐. 이게 언제부터 출발했냐면 2009년 리먼 사태 때 얼마냐면 1불 정도 했어. 1불. 1불에서 46배 갔네. 지랄하고. 야. 응? 많이 갔죠? 그냥 자동차야. 얘도 자동차. 장성 자동차라는 거야. 응? 기가 막히죠? 응? 봐봐. 그 장성 자동차 사라는 거 아니야. 후속주 사야지. 봐. 금산 소프트. 아, 이런 거 봐, 이거. 계속 가고 있잖아. 이게 지금 상당히 중국에 3불짜리가 지금 작년에 종군당 갈 때 같이 가네. 종군당.
종무당 간전에서 같이 가고 있잖아. 종무당하고 개무든. 그러니까 중국의 종목들도 우리 종목과 같이 가고 있단 말이에요. 알죠? 그래서 여러분들 중에서 이제 제가 그동안 중국 연구를 많이 했어요. 금액이 크신 분들은 중국을 하고 싶은 분들은 뭐 각 증권사마다 해외에 그 저게 매매할 수 있어요. 그러니까 중국이 좋은 게 하나 있습니다. 중국 주식이 좋은 게 있는데 뭘까요? 안 가르쳐줘. 첫째 들고 있어도 불안하지가 않아. 페트로 차이나 그런 거 보험주 아니야 이제 요새 못 가. 뉴스를 읽을 줄 몰라가지고 불안하지가 않아. 소음이 안 들려. 그래서 멀리 가지고 와. 이게 비밀이야. 뉴스를 못 읽어. 중국말을 못 읽으니까. 에. 여러분 멀리 갈 때 일찍 팔아버린 건 뭐야? 다 그 뉴스 때문에 지랄이잖아. 아이, 10배 먹어갖고 뭐 20% 좀 주고 그러면 안 되겠니? 아니, 한 더블 내갖고 20% 주면 안 되겠냐고. 자, 근데 중국은 홍콩 시장 같은 데는 기관들만 매매하기 때문에요. 상한가가 없어. 상한가. 개잡주 상한가 이런 게 없다고. 그러니까 뭐야? 기관화 종목은 조금은 뭐야? 기관들이 사는 종목 조금은 괜찮다, 그지? 예. 한국의 상한가 급등주 테마주 이건 싸가지 없는 주식들이야. 그건 개미 먹기 힘들어. 자, 또 하나 지표가 있어요. 자, 우리 장이 많이 갈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오늘 한번 볼까요? 자, 환율입니다. 환율을 잘 보면, 자, 봐, 환율을 잘 보면, 노무현 대통령이 취임할 때가 여기잖아요. 여기 노무현 대통령. 여기는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잖아요. 공통점이 있어요. 환란이 와서, 그 취임 전에 환란이 와서 어떻게 해요? 환율이 뛰었어요. 여기도 뛰었죠? MB 때. 그리고 지금 이 모습을 가만히 보세요. 요 밤색선 200일 이평선 밑에 갇혔어요 안 갇혔어요? 여기까지만 보자고요. 여기까지만 보면 지금 세 번의 저점을 헤딩해보 헤딩 뒤집어 놓으면 신고가 날라고 지금 막 까불고 있잖아요. 이렇게 보니까 마음 편하죠. 이러고 있잖아요. 정배열의 브레코리아 지라라고. 자, 올라가고 싶대. 올라가고 환율이 이게 무슨 얘기야? 환율이 떨어지고 싶대요. 환율이 떨어지면 이렇게 떨어지면 뭐죠?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온다는 얘기잖아요. 그래서 2003년에 외국인 자금이 많이 들어와서 여기 뭐가 갔습니까? 대박 냈잖아 우리가요. 해운주, 조선주로, 철강주로. 바로 이 말이죠, 이 말. 외국인 돈이 들어오면 우리 환율이 어떻게 돼요?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마구마구 기어들을 거예요. 왜 그럴까요? 바로 이것도 원인이 있어요. 얘들이 많이 먹었거든요. 여기서 많이 먹었거든요, 미국서. 자, 세계의 돈은, 글로벌한 돈은 지금 우리 HTS의 외국인 주식을 살 수 있게 만들어 놓은 건 뭐다? 우리가 이제는 세계의 돈이 서로 한 가족이야. 안방이야, 안방. 왔다 갔다 다 맨들었고 양놈들은 여기저기 다니면서 다 그냥 좋은 거 사고 있는데 우리만 지금 이제서 외국 사도 됐구나? 아, 외국 이거 그냥, 그죠? 그죠? 그러니까 뭐야? 결국, 걔네들이 남이 아니라는 거야. 외국 글로벌 돈은 돈 되는 곳으로 간다. 자, 그래서 주식시장에서도 돈은 돈 되는 곳으로 간다. 자, 구글 같은 거 보면 이것도 많이 올랐죠. 예. 님한테 이거 지금 많이 안, 그죠? 잘 봐요? 여러분 신문 광고에 난 돈 된다는 부동산, 재테크 이런 거 돈 돼야 안 돼요? 전문가 그냥 급등주 잡아준다고 TV 나와 떠든 종목 돼요 안 돼요? TV에서 어떤 사람도 세게 막 종목 얘기한 돈 될 것은요 돈이 알아서 먼저 기어들어갑니다. 그래서 신문 광고 나오면 이미 막 찹니다. 주식시장 마찬가지. 아, 여기 리먼 사태 때 누가 돈 된다고 그랬어? 아무도 돈 된다고 안 하는데 많이 올라갔잖아요. 그럼 뭐죠?
전 세계의 유태인 돈은 지가 알아서 기어다녀. 한국 주식이 계속 요즘에 올라가는 이유는 뭐냐? 유태인 돈이 계속 기어들어와서 그런 거예요. 이해가시죠? 유태인 돈이 계속 들어와서 주식을 사니까 전부들 여기서 지금 뒤로 빠져야 된다 그러는데 내가 저번에 시황에 뭐라고 그랬어요? 얘들아, 앞에 있는 그림이 앞그림이 아니다. 그때 내가 가르쳐준 그 이야기 있잖아요. 에? 이론 뭔지 알아요? 응? 뭐라고 가르쳐줬어요? 귀납법 오류 알려줬잖아. 귀납법 오류. 자, 무슨 얘기냐면 귀납법 오류 아직도 이해가 안 되네. 무슨 얘기냐? 오리가 아침마다 주인이 먹이를 주고 그러면 오리가 주인하고 가까워져. 아유, 주인님은 나를 사랑하는가 봐. 이러면서 오리가 주인 옆에 아장아장 아침 만나다 쫓아다니지, 그지? 그런데 이제 오리가 언제 깨달어? 크리스마스 날 깨달은 거야. 크리스마스 날 이제 파티에 오리가 이제 이게 튀겨갖고 올라갈 때 오리가 깨달은 거야. 나를 크리스마스 날 상에 올리려고 지랄하고 이러면 내내 나한테 뭐 잊었구나. 이게 마찬가지라니까? 오늘, 요번에 여러분들이 이게 시장이 지수가 이렇게 들랑달랑 하니까 또 이렇게 빠져야 된다는 생각 하지 말라. 내가 그랬어? 안 했어? 했어? 안 했어요? 이제 여기 많이 올라와서 여기서 내가 그랬지. 이제 많이 빠져야 된다는 생각 하지 마라. 앞에 있는 답이 정답이 아니다. 어? 오답이다. 그러니까 이분이 팍 튀면서 모두 안 된다는 뉴스가 엄청 많았죠? 부정적인 생각들 되게 많이 한 사람 많았어요. 그죠? 근데 주가가 펑 치고 나면서 뭐라 그래? 이 새끼들, 너들 옵션 많이, 풋옵션 많이 샀냐? 어, 알았어, 이 새끼들. 콱 들어버리면서 풋옵션을 걸레맨 들어버리죠. 예, 그러니까 시장 그런데 지수는 또 예측할 또 조정할 수도 있어요. 근데 우리가 지수를 보는 게 아니잖아요. 지수 보려고 하지 말라고요. 내가 연구해 봤을 때 워런 버핏도 그런 얘기 했어요. 지수를 연구하고 지수를 예측하는 사람들이 다 틀리더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지수를 막 그림 그리는 사람들 있죠. 막 지수를 막 얼마 간다 숫자로 얘기하는 사람. 숫자로 막 3천 간다 2천을 숫자 쓰는 사람들. 또 그림 그리고 화살표 그리는 사람들 찾아가서 선생님, 전문가님은 지수 예측을 잘 하시니까 돈을 많이 버셨겠네요. 밥이나 좀 사주세요 하고 찾아가 봐. 대개 내가 조사해보니까 지수를 예측하고 예측하는 사람들은 가난하더라고. 그리고 오래되면 증권가에서 없어져. 90년대 제일 잘 나가던 분이 있는데 대우증권에 계실 때 있어요. 그분 요즘에 별로 조용하더라고요. 얼마 전에는 대신증권에 계시는 분들도 유명했는데 요새 별로 안 나오시대. 그죠? 여러분들 많이 느꼈죠? 예, 유명한 분들, 지수 예측하는 유명한 분들이 시간이 한참 지나가면 틀려가지고 잘 안 나와. 그러니까 무슨 얘기죠? 예측은 아니다. 지수는 신경 쓰지 마라. 자, 여기서 뭐가 갔어요? 여기서 10배 이상 가는 주식이 나왔는데 우리가 여기서 10배 이상 가는 주식이 나왔는데 뭐예요? 안내비 나왔는데 지수 본 사람은 못 먹었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지수를 예측하는 사람 가까이 가면 안 된다. You know? 또 하나 조심할 것. 자꾸 뭔가 많이 오르려면 팔으라고 그래. 많이 올랐으니까 현대차는 팔고, 예, 뭐, 많이 오르려면 팔으라고 하는 분들이 계시죠? 있어요, 없어요? 그리고 안 올랄 놈 사야, 안 올라 바닥에 있는 놈 사라고 하면 자꾸, 예, 이격난 거 때리고 저점을 좋아하는 분들.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지, 뭐. 자꾸 바닥을 좋아하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바닥을 좋아하면 뭐 바닥 반등 파먹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가 먹어야 되는 건 뭐냐면 바로 이걸 봐야 돼요. 월봉을. 월봉으로 우상향하는 종목. 오늘 황공모함이 이거죠. 그러면 LED 디스플레이 이거 우상향하냐? 시간이 지나가면 이 지랄이잖아요. 요거 먹는다고요? 요거 먹으려고 하면 다 깡통 나는 거예요. 알았죠? 자, 추세가 하향하고 있는 종목으로 먹으려고 하지 말란 말이야. 매수했다가 말이야. 내가 예, 매수했다가 그냥 영원히 잠들 수도 있잖아. 그럼 새끼들이 모르고 있을 때 가면 얼마나 좋아. 근데 이거는 꼭 팔아야지, 그지? 응, 그러면 안 된다. 오늘 한국모험 이름.
오늘 항공모함 이름하는 날이죠? 항공모함 이름. 잘 들어보세요. 오늘 정말 중요해요. 어느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할머니하고 할아버지하고 이제 연세가 많이 돼가지고 둘이서 맨날 다투다가 이혼을 하기로 했대. 이혼을. 그래서 이제 변호사한테 가서 이제 둘이 이제 합의를 보고 이제 이혼하려고 하는데 변호사가 그러면 어차피 뭐 오늘 통닭이나 하나 먹고 마지막 저녁 먹고 그 생각 좀 해보자. 그래가지고 변호사 중재해가지고 저녁을 이제 통닭을 먹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닭 날개를 딱 떼서 할머니한테 드리면서 마지막으로 이건 내가 좋아하는 건데 할멈 드슈. 그러니까 할머니가 성질이 팍 내면서 여보 나는 다리를 좋아해. 날개 안 좋아한다고. 평생 살면서 나한테 뭐가 닭다리기가 좋은지 닭 어디가 좋아하는지 물어본 적 있어? 물어본 적? 자기 좋아하는 것만 맨날 얘기하고 말아. 이러면서 화를 팍 내고 할머니가 가버렸대. 가버렸는데 이제 할아버지가 가만히 생각하니까 잘못했잖아. 그래가지고 이제 각자 따로 갔는데 할아버지가 저녁에 이제 전화를 할머니한테 한 거지. 아, 내가 가만히 생각해 평생 살면서 할멈이 뭘 좋아하는지 물어보지 않고 내가 좋아하는 거 내가 하던 대로만 그냥 내가 대장이니까 이렇게 했구나 반성을 하면서 할머니한테 이제 미안하다고 전화하려고 전화를 할머니가 딱 보니까 전화번호가 영간 거거든. 그게 얄미워서 안 받았대. 두 번 했는데도 안 받았대. 근데 할머니가 자고 나서 아침에 생각하니까 어제 미안한 거야. 그래서 이제 아이 내가 어제 어제 그 영감 전화 안 받았으니까 오늘 아침에 해줘야지 하고 전화를 돌리니까 할아버지가 전화를 안 받는 거야. 이제 아 이거 할아버지가 삐졌구나. 또 근데 안 받으니까 이제 찾아간 거야. 할아버지 집에 가봤더니 할아버지가 돌아가셨더래. 예, 돌아가셨고 이 문자 메시지 날리려고 핸드폰 땅이 옆에 이렇게 써 있더래. 할머니 한테 사랑해 여보 내가 당신한테 한번 물어보질 않았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죠? 우리 아파트에 위층에는 80세가 넘으신 할아버지가 혼자 살아요. 큰 평수에 혼자 사시는데 왜 이렇게 측은해 보이냐. 엘리베이터에서 만날 때마다 내가 그래서 아주 열심히 집사람한테 이런 얘기했어요. 저 할아버지 언제 한번 초대해서 우리 밥 같이 먹자 했더니 집사람이 그래. 저 할아버지네 어떤 아줌마가 일주일에 한 번씩 밥 같이 먹으러 가는 할머니가 계시다는 거야. 아 새끼 있으면 뭐하냐. 그 할아버지가 성공했으면 뭐해. 혼자 그 농촌 혼자 산다는 자체가 너무 슬프잖아. 아 그러면 보면 그 늙은이가 말이야. 좀 혼자서 차 끌고 쭉 나가. 주차장에서 가끔 만나 그러면. 그렇게 살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한 번은 이제 그대로 나는 이제 우리 집사람이 뭐라고 잔소리하고 그래도 있잖아요. 아, 그래도 옆에 싸울 사람이 있다는 자체, 잔소리하는 할머니가 있다는 그 자체가 행복이구나. 여러분 잘 들어요? 옆에 있어주는 사람이 있다는 자체가 이제 고령화 시대야. 혼자 있어봐. 예, 내 말이 뭔지 잘 뭐 이해가 안 가는 인간들은. 할머니하고 흩어져가지고 따로따로 한 달씩 다른 데 살아봐라. 이제 그러면은 절대 안 싸울 거다. 근데 말이야 할머니하고 살면서 여러분들이 그 남자들이 인간이 된다잖아. 인간이 된다는데 할머니의 잔소리를 만약에 여러분들이 듣고 화내지 않고 잘 소화할 수 있다면 인간이 되는 거야. 인간이 주식시장에서 성공할 수 있어. 고수가 되는 거야. 내가 연구해봤더니 그렇더라고. 우리는 들리는 소리 잡음에 늘 신경 쓰이고 그거 따라가기도 하고 또 무서워서 팔기도 하고 그러잖아. 시장에 들리는 소리, 뉴스, 전문가 소리 이런 것들이 자소음 아니야. 예.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득도 한다는 건 뭐야? 모든 들리는 소리에 귀가 순해졌네. 그지? 그래서 한갑이 넘은 사람들이 수익 난다는 거예요. 응? 응? 여러분 득도 한다는 게 뭔지 알아? 예. 뭐든지 들어도 그냥 잘 사겨 넘기고 참을 수 있어야 돼요. 자 오늘 항공모함 이론에서 보니까 그래서 행복은 내가 선택하는 거야. 좋은 종목도 내가 선택하는 거야. 내가 섹시한 여자를 밝히면은 노후에 좀 돈이 없이 피곤하게 살 거고 지적인 여자 나를 성공시켜줄 여자를 내가 인물 안 보고 고르면은 행복해서 사는 거지.
선택은 누가 하는 거야? 내가 하는 거야. 예. 너무 얼굴만 보고 오는 거든 육체만 보고 결혼하는 거. 말년에 후회한다. 예. 주식시장에서 상한가 급등주 빨간 거 날아가는 거 잡는 새끼들. 포르노다 이 새끼야 그거. 이쁜 여자 선택하는 거하고 똑같은 기어 인마. 그거 뒤지는 거지 그치? 그러니까 포르노 좋아하는 놈이나 예. 그냥 허영심이 많은 여자를 택하는 놈이나 그놈이 그놈이야. 다 급등주 좋아하는 놈이나. 그죠? 자, 항공모함은요. 자기가 정향방향으로 한번 정하면 쭉 갑니다. 이게 주도주야. 주도주는 한 방향으로 쭉 가죠. 현대차 받고 여러분들은 엄청난 황금 덩어리를 받았는데 딴 데 가면 박수치고 그래. 인간들이 왜 그래 진짜. 뽀뽀하고 막 그래. 딴 데 가면 날 붙잡고 현대차 같은 거 공짜로 줘봐라. 그냥 뽀뽀하고 그냥 알리 질 텐데. 아유 진짜 우리 식구들 왜 그러냐. 내가 늙으니까 아주 그냥 왜 이렇게 뽀뽀가 또 그립냐. 아이고 우리 딸이 하나 있는데 큰딸은 시집가고 둘째딸은 시집을 안 갔어요. 올해 29이야. 아 이것이 말이야. 유학까지 시켜 돈도 많이 썼는데 가끔 집에 오면은 뽀뽀 한번 하라고 하면 뽀뽀 안 하네. 징그럽다고. 자. 그때 서글퍼. 아, 딸 교육 잘 시켜야 돼요. 근데 항공모함 이론에 맞는 주식들을 포트폴리오에 기본으로 담고요. 그 다음에 또 이번에 두 개 담아야 돼요. 하나는 리스크한 종목들. 네? 그죠? 리스킹한 종목들을 또 찾아야 됩니다. 항공모함처럼 갈 수 있는 종목들. 삼성전자 같은 종목이죠. 네. 이런 종목 항공. 근데 정 퍼센티지를 삼성전자 같이 항공모함 이론에 담아 들어갈 수 있는 종목들을 많이 가져가야 돼. 이해가? 그리고 늙은이들은 정말 주식 공부 제대로 해서 늙은이들이 그냥 아니 늙은이 하나 이렇게 젊은 사람들하고 그 같이 하다가 젊은 사람 강의 듣다가 온 늙은이들을 보면 계좌에 웬 영어로 돼 있는 주식만 있냐. 코스닥 영어. 늙은이들 왜 이렇게 영어로 된 걸 좋아해. 언제부터 영어 좋아했냐. 영어 말도 안 되는 신규 상장 뭐 이상한 영어로 된 거. 왜 사냐 하니까 전문가가 살아있대. 전문가가 죽으라면 죽냐. 나 이렇게 물어볼게. 당신보다 부잔디 안 부잔디 조사하고 예, 그 종목 사. 이런 개똥. 돈 벌러 왔어. 여기 그냥 영어 사러 왔어. 아이고 아직 주식은 내가 공부가 된 다음에 내가 공부가 된 다음에 사는 거야. 돈 벌라고 하지 마라. 주식을 시장에 들어와서 초보자가 돈 벌라고 하는 거는 도둑놈 심보야. 다 뺏겨.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 작은 돈으로 내가 열심히 체험을 해야 된다는 거죠. 자, 제시리버가 뭐라고 그랬어요? 주식시장엔 새로운 것이 없다. 1920년대, 195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다 똑같이 돌고 도는 것이다. 이해가요? 새로운 것이 없다는. 그럼 뭐야? 우리에게 필요한 건 뭐냐고?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뭐예요?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요? 경험이야. 경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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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거잖아. 이 경험. 5년에 한 번씩 오는 사이클, 10년에 한 번 사이클 이거. 그리고 거기서 고통과 내가 그 튤립 열기에 광풍에 모두 인간들이 흥분할 때 거기서 내가 그 시장에서 튀쳐나오고 모두가 주식시장을 전염병에 걸린 것처럼 전염병이 요새 사람들 주식 기피하고 떠나잖아. 개인 투자가들이 팔고 나가는 걸 보니까 그 이유는 시장이 꼭 전염병에 걸린 전염병에 걸린 시장을 톡가듯이 개인 투자가들이 톡가고 있습니다. 지금 보면 그죠? 어때요? 아유 아유 이게 뭐 오늘이 10 됐나요? 개인 투자가들이 두 달간에 뭐 5조 5천억이나 팔았네. 그죠? 외국인들이 11조 사고요. 기관 투자가 5조나 팔았네요. 이게 뭐죠?
우리나라 사람들은 지금 주식시장을 완전히 전염병 도는 시장처럼 팔고 똑같잖아. 양놈을 왜 살까요? 아이씨, 더러운 새끼들. 환율에서 보통 30% 먹게 생겼어요. 주식에서 몇백 프로 먹어요. 돈은 양놈만 벌어가는 거예요. 근데 이제는 우리가 거기서 지면 안 돼요. 여러분들, 많이 주셔갔잖아요. 엄청 가져갔습니다, 그 사람들. 근데 그들은 우량주 사서요. 꾸준히 뭐라 할까요? 배당받아가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해야 되는 항공모함 이론을 공부를 잘하고요. 부자 되셔야 됩니다. 알겠죠? 그러기 위해서는 책을 많이 읽어야 돼요. 응? 책 무지하게 읽어야 됩니다. 에? 책 안 읽고 부자 되는 방법 없어. 공부만이 살 길이야. 쓰세요. 공부만이 살 길이다. 두 번 파산하지 않으면 고수로 갈 수가 없어. 그러니까 작은 돈으로 잃어버려. 잃는 실패의 경험을 하라고요. 아니야, 아니야. 나는 그냥 경험 없이 그냥 갈 수 있어. 나만의 낙관론 하지 마. 그런 놈 보고 나 제대로 살아가는 놈 못 봤어. 주식장은 엄청난 이런 계곡이 있잖아. 이런 계곡. 이런 계곡에 다 빠지면 다 뒤지는 겨. 이런 계곡이 올 때, 요럴 때, 요거 한번 흔들릴 때마다 뒤지는 겨. 와장창창 뒤져. 다 경험한 사람들 알죠? 쉬워 보이지만. 자, 봐도 적어요. 그렇지만 걱정하지 마세요. 여러분들은 느긋한 자세로 공부만 한다면 그 어느 때보다도 큰 수익을 낼 수 있는 기회가 올 것 같습니다. 예측은 아닙니다만 시장은 그래요. 오랫동안 시장이 사람들이 벌레같이 여기면 그 시장엔 큰 장이 오더라고. 여기도 그랬어요. 벌레같이 시장을 벌레같이 생각하고 시장이 위험하다고 개인 투자가들이 돈 보따리 쌓고 나가서 이때도 펀드가 얼마나 나갔는데 엄청 펀드가 바닥에 써 이때. 다음에 내가 차트 보여줄게. 펀드의 잔액이 얼마인지. 주식은 물론이고 펀드까지요. 자, 주식장에서 여러분이 공부하고요. 상상할 수 있으면 성취할 수 있고 쓰세요. 상상할 수 있으면 성취할 수 있고 꿈꾸고 기록하면 그대로 이루어진다. 그지? 꿈꾼 것을 적어 그러면 그대로 이루어진다고. 너무 쉽잖아. 아니 웃기는 새끼들이 아주. 꿈꾼 거 상상하고, 아니 부자 될 거 상상하고 꿈꾸면은 에? 되는데 맨날 의심투성이야. 뭐 봐야 된대. 미국장 봐야 되고 뭐 미국 셧다운 봐야 되고. 보긴 뭘 봐 이 새끼야. 내가 보니까 좋은 주식은 그냥 가던데 지랄하고. 아 그냥 좋은 주식은 그냥 단기 조금 좀 손해봐. 손해보려고 마음먹으면 부자 될 수밖에 없어. 그런 새끼들 손해 안 보려고 그래. 조정은 싫어. 상승만 좋아. 도둑놈이 아주. 조정을 당할 수도 있잖아요. 조정은 싫고 이익만 달래. 도둑놈 새끼들. 아주 기식기들이지. 기식기들. 그런 새끼들. 도둑놈 심빠야. 조정도 달게 받겠다. 조정 조금만 하면 왜 또 톡가고 지랄이냐. 어떤 할머니가 맨날 바닥에 팔어. 응?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팔면 올라가요. 내가 팔면. 그러면 결국 지나보면 내가 제일 괴로운 자리가 언제나 바닥이죠. 개인 투자가들이 못 참는 자리까지 팹니다. 양놈은. 팔면서 물량이 개인들이 파는 것을 척 물량 체크하면 아, 이 새끼들 팔 만큼 팔았네. 됐어. 오케이. 땡큐. 가자. 그러면 팍 삼성에서 뛰잖아. 그지? 현대차 보면서 뭐 느낀 거 없어? 삼성전자보다 현대차 보면 느낀 거 없냐고. 예? 아, 야, 현대차는 이제 하나 잡아드렸고 이제 후속차들 또 잡아야 되니까 돈들 준비하고요. 공부 열심히 하고 책 읽어야 돼. 그리고 자기 나름대로 내가 현대차 준다고 여러분이 자신이 왔어 안 왔어? 자신감이 붙었어요 안 붙었어? 팍팍
배팅할 수 있었냐고. 자신감이 없었잖아. 왜? 공부가 안 됐기 때문에. 경험이 없기 때문에. 어린 것들이라. 맞잖아. 어린 것들이니까. 경험이 없으니까. 황금 덩어리가 왔는데도 봐도 저게 황금인지 예, 뭔지 보여? 그러니까 공부를 해야지. 그러니까 강의를 들어야 되고 그러니까 교육을 받아야 되고 그러니까 멀리 앞당겨서 저 앞에 것을 들어야 되는 거야. 언제? 가장 중요한 시기에. 이해하시죠? 보통 사람이 부자 된다는 것은 보통 사람이 부자 될 수 있는 방법은 딱 하나입니다. 가난한 사람들 여러분이 해야 되는 것은 상상하는 겁니다. 여러분이 부자가 될 수 있다고 상상하세요. 그리고 부자처럼 말하고 부자처럼 거르고 부자처럼 행동하고 부자처럼 책 읽고 부자처럼 인간성 있게 살아보자고. 그럼 반드시 부자 돼. 얌체같이 급등주, 테마주, 신용, 미수 걸지 말라고 아빠 그렇게 얘기하는데도 몰래 컴퓨터 켜고 앉아서 포르노 보고 미수 단타 치는 놈. 게다가 졸졸졸졸 줄고리 쓱가다니 넘어 새끼 아주. 왜 그래? 주식장에 100명에 지금 여기 지금 계좌가 줄고 있는 사람들은 단타 치는 사람들은 잔고가 줄고 있을 겁니다. 난 알아요. 여러분 200명이 단타 치면 이 하루에도 200명 중에 한 명씩은 깡통 나고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200명이요. 본전에 사서 본전에 팔으면요. 본전에 사서 본전에 팔으면 수수료로 200명 중에 한 명씩 깡통입니다. 그런데 손절을 조금 하잖아요. 그러면 100명 중에 한 명씩 깡통 납니다. 내가 보기엔 거의 손절하거든요. 그래서 100명 중에 100명, 한 명씩은 계속 깡통 납니다. 여러분, 100번 매매하시면 깡통 난다 이 말입니다. 왜 그런지는 다음 시간에 설명해 줄게요. 자, 전하는 말씀 듣고 종목 얘기 갑니다. 오늘 전하는 말씀 없어요. 자, 오늘 또 여러분들의 주도주 포트폴리오 짜는 방법. 그리고 아직까지도 이상한 종목 잡고 울고 있지 말고 이번 박정부의 꼭 항공모함 적합한 종목을 우악스럽게 가만히로 담고 가만히 있자. 예. 그리고 지금 상담을 되나요? 예. 뭐 힘들고 어려운 회원들 상담이 가능한가 봐요. 전화번호 올려주세요. 자, 전화번호 위에 보시면은 전화번호 올라갈 테니까 전화번호로 전화하셔서 가면 되고요. 자, 이제부터 그러면 종목을 쪼까 진단해주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가 추천했으니까 네가 해설 좀 해줘. 그거 아니야? 맞으면 1번. 네가 추천했으면 네가 추천. 맞죠? 종목 얘기 하지 마거나. 종목은 끄고 해. 아, 그래. 종목은 끄고 해. 맞아. 그리고 계좌 봤다고 질르지 말어. 질르지 마. 계좌 본 거 질르면 되죠. 보니까 이거 핸진에온 보니까 계좌 보고 질른 것 같더라고. 완전히 죽더만. 질른 사람 1번 눌러봐. 그거 사면 안 되고 요 밑에 마이너스 나고 있는 거 여기 별로 수익 안 나고 요거 사야 돼. 요거. 요 밑에 거 요거 안 보여준 거. 요런 거 사야지. 대박이지. 자, 대박 난 거 사면 안 돼요. 계좌에 나와 대박 난 거. 앞으로는 이름을 절대 보이지 않을 거예요. 대박 난 거. 맞죠? 그러니까 절대로 여기 계좌 봤다고 해서 절대로 보시면 안 됩니다. 아셨죠? 자, 한진해운 많이 맞았네요. 한진해운은 여러분들이 5%만 사보시고요. 손절은 5%입니다. 아셨죠? 그거는 더 이상 하면 안 됩니다. 그 다음에 계좌를 이렇게 만드셔야 돼요. 월간 수익률로 이렇게 만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예, 돈을 투자하셔서 보면은 2억 몇천 투자해가지고요. 3억 5천 만드셨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계좌를 여러분 만드셔야죠. 그죠? 예. 그러니까 계좌가 보면 이게 절반 더블 났네. 더블 났어. 여기 보니까 투자 원금은 3억이고 그죠? 이익은 1억 6천, 1억 7천이잖아요. 그러니까 100% 이상 수익 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포트폴리오를 잘 짜면 여러분들은 부자 됩니다. 아셨죠? 예. 그 다음에
계좌를 포트폴리오를 잘 짜야 돼요. 포트폴리오 잘 짜고 가셔야 됩니다. 자, 일단 현대차는 뭐 단기에 급등 나와서 따라가시면 안 되죠. 예, 따라가시면 안 되고. 지난번에 내가 뭘 얘기했죠?